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짧고 빠른 뉴스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폴아웃 76의 확장팩 웨이스트랜더 출시 소식입니다. 재작년에 출시된 폴아웃 76을 기억하십니까? 저희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던 폴아웃 76이 과연 이번에는 보상을 좀 해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그 당시에 폴아웃 시리즈를 플레이했던 유저라면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이번에 그 단점들을 보완하고 4월 14일에 확장팩이 출시됩니다. 기존에 베데스다로 구입하신 분들은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한데 스팀에서도 동시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베데스다로 이미 구입하신 분은 스팀으로 전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단히 베데스다에 로그인하시고 개인정보 들어가셔서 스팀 계정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 폴아웃 76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 NPC가 없어서 거래도 할 수 없었고 대화 내용도 없고 복면할 인원도 없고 그냥 나가서 산책하는 게 전부였지만 이번 확장팩에서는 수많은 인간 NPC들이 추가되어 거래는 물론이고 대화하기, 동맹 맺기까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수많은 새로운 장소와 몹들 그리고 수집 가능한 새로운 아이템들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NPC와 대화하는 기법은 폴아웃4보다는 폴아웃3랑 좀 비슷하게 도입이 돼서 어떤 대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팩션과의 관계 아니면 자신의 명성이 바뀐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제 연애 가능한 동료도 추가되고 그 동료의 사이드 퀘스트를 풀어나가면서 호감을 얻고 연애도 할 수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그 동료를 데리고 나가서 필드에서 싸우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4월 14일에 폴아웃 76 웨이스트랜더가 출시된다고 하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폴아웃 76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무료로 플레이 가능하고 스팀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무리는 트레일러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렛츠고! 이 Appalachia has changed. I don't know if you've been following the rumors, but there's something in the mountains. People from outside are coming in, and they're coming to stay. You're from one of the local vaults, right? All of my people are at risk. I'm willing to pay good money if you put an end to this for me. We ain't gonna let anyone stand in our way. I need you, all of you, to do your part.